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가 지금 69석인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추가됐습니다. 뭐냐면 이준석이와 그 측근 김철근 당협위원장 자리 교체를 지금 논의했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소위 뿌락치들, 이준석의 뿌락치들, 허은하 대변인, 수석 대변인을 임명해서 특별히 기대만 꼽으면 된다는 분당에다가 거기 분당 당협위원장을 딱 명령해 줬습니다. 그리고 몇 자리가 있습니다. 친 이준석계에게 자리를 미리 당협위원장을 딱 줘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걸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그 비대위원들은 지금 그런 여론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과 김철근은 벌써 당협위원장 교체 논의가 됐습니다. 이런 자들을 놔두면 분란의 쌍이 될 뿐더러 당이 파괴가 됩니다. 이제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의 흔적들, 소위 말해서 뿌락치들, 허은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당협위원장을 뺏어야 됩니다. 절대로 남겨둬서는 정치, 국민의힘 정치에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 가도록, 정의당에 가도록, 그냥 신당을 만들도록 그렇게 놔둬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27일 공석인 69석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해서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는데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당협위원장직에 이제 비윤계가 배제되고 친윤계가 대폭 교형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에서 대통령이 뽑혔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여당이 되고 여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지 당연히 대통령의 정책,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통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겸직하지만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에 맞게 돼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절대로 이준석계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계를 아주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라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날 비대위에서 김석기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장, 이양수 엄태영 부총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조강특위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원내에서는 배현진, 최춘식 의원, 원외에서는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하민경 변호사 등이 합류했습니다. 조강특위 구성원 대다수가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걸 위한 집권 여당의 확실한 뒷받침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강특위를 가동한다는 말을 선언했습니다. 1년 반 뒤에 오는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잘 매끄럽게 제거할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는 그의 단호성도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은 노원병의 당협위원장으로 있고 김철근은 당협위원장으로 강서병에 있습니다.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주 이거는 뭐 불문가지하고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하고 김철근 실장은 이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또 2년 징계 처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강특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서 서울 동대문을 하고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각각 내정된 친 이준석계 허나 정미경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허나 정미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미경은 그 뒤로 반듯한 어떤 시각을 교정을 하고 있고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은하는 절대 안 됩니다. 허은하는 이준석계의 완벽한 대리인입니다. 심지어는 이준석이가 마지막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도 그 자리를 허은하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허은하는 완전히 이준석의 주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방위위원장을 해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공모를 받은 지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여러 사정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과 의논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새 당협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이전 대표 측이 배제되면 또다시 내홍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국민의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홍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반드시 국민의힘은 알아야 된다. 내홍은 언제나 있는 법이고 그까지 내홍은 지나가면 다 물세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과감하게 이전 대표 측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견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